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요. 제가 오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격상 낚시만 하면은 굉장히 좀 진이 빠지고, 또 심지어 저는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배멀미도 좀 심해가지고 선상 낚시를 할 때면 항상 멀미약을 먹고, 멀미약을 먹어도 배멀미를 할 때는 또 영상 찍느라 그 멀미하는 거를 티를 못 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물론 이 낚시라는 게 잡을 땐 정말 재밌지만 항상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기다리면서 하는 거를 또 지루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막 낚시가 끌리지 않는데, 이런 저도 끌리는 낚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낚시, 누구나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낚시, 그 낚시가 뭐냐면요, 바로 구멍치기 낚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멍치기 낚시를 할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사는 동해바다 앞에도 구멍치기 낚시를 하면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이즈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곳은 어디에 있냐, 바로 남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구멍치기 낚시로 해서 잡은 해산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날기 싫어요. 같이 날아요. 렛츠. 어? 라온이 분유 다 떨어졌어. 기다려봐, 내가 사온 거 있어. 여러분 잠시만요. 은혜야, 여기. 뭐야? 맨날 사던 거는? 야 은혜야, 라온이 더 좋은 거 프리미엄으로 먹여야지. 잠깐만. 어? 무슨 돈으로 사온 거야? 비상금 숨겨놨어? 아니 비상금은 무슨 꽁돈 생겨서 사온 거야. 꽁돈? 잘 들어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끝이야. 손해를 본다니까? 근데 인터넷 가전 레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딱 한 통만 걸잖아? 그럼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는 요금제 비싼 거 쓰라고 하지 않아? 아니야,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까지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진짜 믿음직한 건 맞지? 야 말도 마, 매달 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야. 야 여기 봐봐,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이라니까. 그리고 심지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도 가능해.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그냥 사용이 가능하다니. 근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아니 미안해.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당첨도 한번 노려보세요. 저는 제주도로 빨리 튈게요. 일단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현다 와서 여러분 광고밖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광고가 들어왔는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빨리 제주도로 가가지고 구멍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제주도로 갈게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구멍치기를 할 건데 오늘 제주도에서 구멍치기를 진짜 잘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자, 그분 바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이 이쁘랄 로마 형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까마형님이랑 로랄링구라. 자 오늘 또 유페이스 한 분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면입니다. 히트TV에서 복면 선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낚시를 진짜 거의 매일 하시죠? 매일 하려고 노력하죠. 구멍치기는 많이 해보셨나요? 구멍치기 최대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자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나 편집해라. 까방님 이거 직접 맞는 거죠 형님? 그렇죠. 구멍치기가 미끼가 잘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목에 걸어놓고 바로 낄 수 있게끔 이걸 하나씩 걸고, 미끼는 크릴로 하고. 이것도 형님 맞는 거예요? 다 만들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라니까 형님. 정성이다 정성. 이 정도 해야지 자 근데 오늘 내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해도 제가 이기는데 굳이. 아 오늘 주제는 천하제 구멍치기 대회. 마리스 대결 하시죠. 가장 큰 거 말고 마리스 대결. 마리스 대결 하고 영어 쓰지 말고. 우리 또 조선인이니까 또 짝밥 한 듯이 막. 네. 저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맞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그 영어 안 쓰면 되지, 때리면 되지. 아니 근데 이게 그거라면 몇 개 잡는지. 아. 그러면 비건 합시다. 아 그래 비건. 제일 큰 거 한 마리. 뭐야 영어 썼잖아요 방금. 시작 안 했잖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포인트인데, 사실 구멍치기는 물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물이 안 빠졌는데 보시면은 너무 예쁩니다. 아 예쁘다 브랄로마. 자 복면님 바로 시작했습니다. 복면님 여기서 해보셨어요? 네. 마리수 잘 나오나요? 네 많이 나와요. 뭐뭐 나와요? 배도라치 32cm. 기록이에요? 대한민국 구멍치기 기록 보유자. 왠지 알아요? 구멍치기 공식적인 기록이 없거든요. 공식적인 기록은 어차피 유튜브야. 봐봐요 이거. 뭐야? 빠졌어요? 입질 왔어요? 이거 알려주면. 맞아. 아니 까만 근데 꼭 이런 식이라니까. 누구 딱 잡으면 어디야 거기? 어딘데 어디? 아 안 알려줄게. 나랑 계곡 구멍치기 할 때도 이러더라고. 어딘데 하고 자기가 넣어서 잡아요. 제가 형님 보여드릴게요. 후킹의 타이밍이. 얼로 영어. 영어 썼다. 아, 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여기였죠? 지금 근데. 야, 앞으로 나와 있네. 아예 이제. 잡으면 안 돼요. 이제 왜요? 용춘을 느끼네? 없는 거. 아, 맛 없는 거예요? 까마님 혼자 물에 들어갔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잡는 거 보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 야, 고기 큰 것도 있어. 큰 거 얼마나 큰데 형님? 와! 아! 까비! 복면님 바로 들어가요. 까마형님한테 배웠습니다. 저 구멍에 넣어볼게요. 우와! 야, 용치 그냥 들어가면 달려드네요. 지금 이거 안 되겠는데? 용치만 먹겠는데? 용치라도 잡아야지. 근데 용치 라가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용치 맛있거든. 좀 전에 복면님이 용치 맛없다고 했는데요? 너 왜 말해? 헤이! 와치 아웃! 형님 멀리 있어요. 여보세요. 헤이! 커밍어! 와치 아웃! 쳇 더 마우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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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따가 정립해두세요. 오케이?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오 이 개과제 왜 이렇게 많아. 개과제가 어디서. 개깡구지 새끼야. 아 개깡구. 뭐야 뭐야 뭔데요? 우와 똥뱅이 아니야? 개불라 개불라 개맛이잖아요. 헤이 what is that? 일로와 This is 개. 어 저기도 쓰고 있다 형님. 와 개불라 사이즈 진짜 좋다. 나쁘지 않은 사이즈.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킵해야겠다. 바로 킵. 형님 일로 오세요. 바로 킵?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바로 same same. 와 진짜 그냥 남발하시네. 남발 제일 남발해. 이쪽이 더 포인트가 많으니까 지금. 아 포인트 찾았거든요 지금? 이 쌤쌤이 오! 아, 나 걸렸나보다. 아, 됐다. 방금 소독했잖아. 소독했어요? 저요? 아니었어? No. 어, 이 집 내가 개기는 거야. 아, 죄송해요. 안 개일게요. 어, 여기 구멍 좋다. 아, 바로 인설트. 야, 니가 그러니까 재수 씨한테 맨날 맞는 거야. 형님, 인설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 삽입. 역시 이런 거 빠듯하다니까.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게 물이 엄청 빠져있으면은 훨씬 쉽게 낚시가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아직 안 빠진 상태에 저희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막 개체수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보면 개블럭 진짜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냥 넣으면 나온다니까요. 분명 여기에 더 있을 텐데, 개블럭이. 개블럭 우럭 이런 애들이 먹성이 좋기 때문에 있으면 입질이 바로 올 텐데.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줘요. 아 집어를 너 거기 너 인설트. 이거 까망령은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왜 혼자 하고 있거든요. 동생들 이기려고 저 이상 엉덩이 보이면서. 자 요 구멍에 라빕 들어가라. 단 10초 안에 입질 없으면은 아니야 이거 없는 거예요. 있으면 진짜 무조건 바바박 물 거예요.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어. 온다 입질 왔어요. 따먹었나? 와 따갔다. 입질 왔어요.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어? 에? 여기 있었어요. 오케이 형이 도와줄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형님. 이거 봐 바로 따요. 아 근데 뭔지 모르겠네. 걸렸어요 형님? 어 이이이 내 전략에 속았구만. 아, 안돼 부러지면 안돼. 아이씨 터졌어요? 아유 자 이번 여기 어 뭐가 바바방 쳤거든요? 따갔나?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다른 줄이 나왔네. 뭐야 여러분 루라링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어디 갔지? 저희 낚싯대만 하나 덩그러니 두고 어디 갔는데? 의사님 바다에 빠진다고 한번 돌아봤거든. 낚싯대만 덩그러니 있잖아. 또 마지막 순간 우리랑 함께 했나 했네. 또 왜 오셨어요 형님? 나 원래 여기 내 자리야. 아 진짜 미치겠네. 와 형님 여기 다 용치 놀리 그냥 다 따먹어 넣자마자. 넣을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안 들어가지고 물 빠지면 갈수록 물 빠지려면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물 빠지면 여기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좀 쉽게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의선이 왔네 저쪽에. 네 그럼 돌아가요. 의선아 어디 갔다 왔어? 신발 가르친 거 왔어. 이제 돌아가자. 지금 못 잡... 안... 야 안 다쳤어? 정강이 안 쓸렸어? 어 괜찮아. 까비 다시 돌아가자. 야 근데 너 팔 뭐냐? 아 얘네 겁 좀 주려고 내가 장착하고 왔어. 내가 겁 먹는데? 걱정하지 마 친구한테는 안 그래. 고맙다. 여러분 여기 바로 개볼라. 이야 이게 진짜 지나간 낚시꾼들한테 다른 물고기랑 바꾸자고 해도 그 어떤 물고기랑 안 바꾸는 개볼락입니다. 너무 맛있대요. 저도 심지어 먹어봤는데 진짜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 얘는 참고로 금지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준수한 사이즈예요. 귀엽게 생겼다. 어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우럭 이상이라고 생각해. 이 살이 진짜 탄탄해. 만져봐. 빙! 와! 아이씨 넘어지면 어떡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은선아 이거 잡아라 여기. 뭐요? 올챙이 올챙이. 야 이런 거 잡아. 야 엄청 많네. 야 이거 돌멩이 좀 들어줘. 안 무겁죠? 할 수 있어요. 저거 엄청 무거워. 제주도 돌 밀도가 높아서 그런 거 없어 나. 왠지 알아? 지금 팔토시 봐봐요. 뭐야? 이거 세 보인다. 와 허세 부리는 거 진짜 대박친다. 제주도에서 이거 딱 하고 다녀야지 운전할 때 다 비교해줍니다 이거. 아이씨 아주 그냥 제주도 물을 흐리는구만. 오 진짜예요? 불설아 우와 아, 우와 너무 귀엽다. 불설아 새끼다 이거. 이거는 여기가 마을어장이라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잠깐 그냥 보여드리려고 복매님이 따온 건데 근데 이렇게 작은 불설아는 처음 봐요. 왜냐면 시중 판 거 이런 거 안 파니까. 아 그렇지 이게 금지체장이 7cm인가 그래. 아 이거는 방생하겠습니다. 이거 방생할게요. 자 방... 어 소리 또 이 전문가 방생 또 티켓타가 하고 있네. 은선 씨 바다 잘 모른다 그랬죠? 몰라요. 은선 씨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게 진짜 맛있으면 이게 없어야죠 형님.
저게 거북손이에요, 거북손. 아. 진짜 맛있어. 아, 거짓말이야. 너 먹은 거 봤어, 내가. 근데 맛있어, 진짜로. 야, 이거는 유통되는 거야. 술집에서 별미로 파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야.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지금 얼굴이 어떤지. 아니, 그 아, 알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예. 야, 여기 이거 봐. 야, 대박. 야, 갱 봐. 작다, 작다. 와,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 먹어도 돼. 엄청 맛있지. 막긴 하다. 막긴 하다. 점점 빠져들고 있죠. 이렇게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 여기 플라이어 그래. 우와, 우와, 개쎄, 입질 개쎄. 잡았어? 아니, 아니, 못 잡았어. 따갔어. 근데 입질이 쎄. 볼락이야. 다시 간다, 리발렉이야. 다 뒤졌어. 가요, 형님. 입질 없었어. 아, 입질 바다가 또 왔네, 이 사람 이거. 아니, 도와주려고 그러지. 저희 진짜 인당 한 마리 잡아야 컨텐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왜요? 입질 쎘어요? 어, 용치, 용치. 용치 맞아요? 아, 뭐야? 우와! 보면은! 우와! 사이즈 봐라. 와, 진짜 큰데 이거? 더 커, 아까보다? 와, 진짜 커요, 여러분. 많이 잡아주세요. 저희는 틀렸어요. 저희 떨거지들, 아기새들, 아가리만 벌리고 있지. 야, 이 생물 유튜버들 봐라. 다 절로 간 거. 아이고, 이 사람들. 저 갈 것 같아요, 형님, 제가? 뭐야, 나도 갈래! 와, 쏨뱅입니다, 쏨뱅, 요거는. 이야, 나이스. 먹어도 돼요? 금지자가 없어, 이거. 잡자, 잡자. 플라이어, 그래. 입치. 와요? 야, 왔다. 와서, 와 대박! 와, 뭐야? 형님, 뭐예요? 개불락? 와, 대박! 안 돼! 안 돼! 뭐야, 달려있어! 뭐야, 뭐야, 뭐야! 달려있는 게 개웃기네. 와, 사이즈 좋다. 1등. 제일 크네, 1등이네. 1등, 1등. 지졌다. 이거 나랑 의선이랑 싸움 아니야. 미친 듯이 잡아야 된다. 친구야, 미안하다. 아, 잡았어? 잡았어? 야, 씨, 뭐야? 아직도 꼴등. 아직 시간 있잖아요. 야, 의선아, 잘했다. 이거 잡으니까 방생할게요. 아, 자, 저 여기서 본 거 있어가지고. 방송하다 꼭 찔렸으면 좋겠어. 야, 물고기 뺄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야, 빵 움켜쥐고. 얘는요? 어, 그렇지. 야, 빨리 죽어. 그러다가 방생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빼. 주둥이를 빼. 그렇지. 그렇지. 와, 운 좋았다. 운 좋았어요. 좋았어. 아까보다 찔릴 수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복면님이 제일 상할게요.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 진짜 롯데수에 까마귀 진짜 세게 때린다고. 친구야, 저 물고기 잡은 소감이 어때? 너 인생 첫 물고기 아니야? 오, 나 너무 좋더라. 좀 디테일하게 영신 같은 표정으로 설명해 주길 바래. 아, 저게 새끼지만은 그 선맛이라는 게 나머지 않았잖아. 괴롭혔다. 사실 구멍치기 매력이 짧은 시간에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게 매력인데, 아, 오늘 이게 날이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사이다. 플라이어 그래. 잡았다! 야, 은선아. 어, 너 거보다 커. 너 꼴찌야. 안 돼! 그래, 어차피 살려주려 했어요. 작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잡았죠? 놔줬어요? 놓친 거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빼서 놔줬어요. 왜요, 형님? 뭐? What the fuck? 뭐라서 안 들으시죠, 여러분? 방금 까마귀 저한테 쌍용했어요. 야, 이게 뉴질랜드에서 낚시 컨텐츠 할 때 진짜 거기는 넣으면 참돔 막 사자 이런 거 그냥 나오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조그만 개불락 잡으려면 쭈그려서 개리랄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지만 작은 거 잡다 큰 거 잡으면 또 재밌어가지고요. 한국에서의 낚시도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큰 거 잡고 싶긴 해요. 왜 이렇게 뭘 쳐다보냐? 야, 눈 깔아, 리발렉이야. 뭐야, 저 위에 리발렉이 저거. 저 씨부를 이렇게 내 크릴 들고 있네, 저 개렉이 저거. 야, 개렉이야! 내 거야, 이 크릴, 리발, 크릴 내놔. 이렇게 크리 들고 도망친 거 봐. 한 대만 때려보자. 이리 말릴게요. 자, 요 구멍 좋아 보이죠, 여러분? 바로 넣어볼게요. 아, 용치들. 아, 진짜. 저 밑에 다니는 물고기들 보이세요, 혹시? 그냥 바로 와서 달려들어요, 얘네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형님! 와, 진짜 형님 대박인데? 야, 역시 제주도민! 방금 의선이 넘어졌거든요. 까마귀 형님,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 띠띠띠띠띠 켜진 소리 들리면서. 야, 의선아, 괜찮아? 고프로 켜진 소리가 개웃기다, 이거. 띠띠띠띠띠. 괜찮아? 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괜찮네. 이것만 해도 그냥 1등이야. 와, 느낌 왔다, 여기. 느낌 왔다고 했죠? 아, 헤이! 아싸, 꼴찌 아니다, 나 두 마리. 야, 근데 그거 방생 사이즈 아니냐? 아니야, 이거 금지 체제 없어서 방생 사이즈가 없어. 아, 조금만 더 크면 좋았을 텐데.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대각선으로 미끄럼 있는데 밟지 마. 다쳐. 자, 지금 의선이가 복면님 리드 하에 너랑 구멍이 넣었거든요. 아, 너도 거기다 지냐? 너 제 친구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조금 모자르긴 한데. 근데 오늘 진짜 구멍치기 치고 물때 진짜 안 좋죠? 어, 진짜 안 좋아. 활성도가 너무 없어요. 없다. 와,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너무 거보다 크지? 작아. 형님, 그냥 의성이 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꽉 잡아, 꽉 잡아서 빼.
고기를 못 빼고 있습니다. 꽉 붙잡아요, 꽉. 태어나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져가서 먹어볼게요. 마지막 구멍 딱 한 번 이거 따이면은 조가 바로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케이 입질 왔다. 갈게요. 자 여러분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가입니다. 자 싹 다 개볼락들 잡았는데 회로 먹고 숯불로 먹고 하려고 하거든요. 와 이런 애들은 작은 도톰이에요. 그냥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자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이야 아 쏨뱅이도 있었구나. 아 요정도 개볼락이면 진짜 근데 이 큰 것들은 회쳐 먹어야겠죠. 뒤에, 작은 거를 숯불로 요... 해가지고 먹고 두 마리 회로 먹고 자 나머지는 숯불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야지 인트로 멘트 쳐. 어? 뭐 어떻게 아, 자 이렇게 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느러미 라삭 사무라 해줘야죠 형님. 아 미안. 아 뭘 미안. 근데 의상이 잘해요. 라삭하고 바로 들이댈 테니까 알지? 라삭 사무라이? 형님 보여주죠? 라삭 멘트 쳐줘. 라삭 사무라이! 이거 그냥 깔깔이로 웃긴 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저 한번 해볼까요 형님? 라삭 사무라이!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마가 엄청 끼네. 자, 이렇게 쳐줬으면 비늘을 좀 벗겨줘야 돼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이거 그냥 헌터벅 살려주는 거라고요. 대형님 너 질 뿔 안 서냐 이렇게 해줬으면 회를 먹어줄 거기 때문에 이제 아, 한번 물 좀 뿌려줘요. 워터야 야. 됐어요 이 정도? 아 이거 좋다.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서 아 이렇게 잘라주고 반대편도 역시 횟집 연매출 얼마였지? 20억인가? 53조인가? 아, 그, 욕됐다. 아, 이거 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였었는데. 머리는 우리 고양이들 좋아하니까 치즈야 이거 먹어. 과연 치즈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아 사리쟁이죠. 끝나고 교육시킬게 돼. 아 등타기 하나요? 하수들은 원래 등타기 하는 거예요. 갈빗대 다 끊어주면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은 고수만 하는 거야. 아, 어디 드르륵 치려고 그래. 근데 제가 의사님이 알려줬거든요.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 한번 해봐. 반대편 한번 해볼래? 저 육가공 출신이에요. 아 너 육가공 했어? 보조 워킹홀리데이 했을 때 소, 배, 부위 다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오빠 빨리 해 좀. 돌려가지고 그렇지 강습 들어왔습니다. 강습 들어왔어요. 윗면을 먼저 싹 떠줘. 척추뼈 있지? 척추뼈를 중심으로 타준다고 생각. 아,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다시. 야 복면이 무슨 짓이나 어이없어가지고 여기 척추뼈가 있어. 척추뼈를 중심으로 살만 벗겨낸다고 생각합니다. 드르륵 할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 나오거든? 잘 들어봐. 도레미파 솔라시 도 롯데다 성화 다 편집해. 싹 다 편집해. 이게 뭐냐고요. 형님 설마 복면님 얼굴만 나오게 해줘.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근데 이게 꼬르동. 어 살 좋다. 비네 먼저 치고 잠깐만 물 좀 뿌려줄게. 짓궂다 짓궂어. 45세 중에 제일 짓궂어. 자 비늘 먼저 쳐줄게 형님. 어, 잘 치네. 어, 잘 친다. 뭐 많이 치나봐? 네. 집에서 많이 쳐? 뭐 다 쳐야 칠 거 칠 수 있는 거. 끝. 한번 물 좀 살살 뿌려줄게. 고기 잡아야 돼. 간다 고기 잡아. 저래기 혹시 몰라서 배디로가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야삭. 그렇지 애비동. 애비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 잘했어 잘했어. 전 고양이 치즈 줘. 치즈 안 먹더라 얘. 저 머리 안 저기 치즈야 이거 먹어라. 안 먹는데 안 먹어. 너 내가 전에 알려줬던 거 기억해 혹시? 몰라 몰라. 여기 가운데 여기 위로 타가지고 쭉쭉쭉 하는 거 이렇게? 나 모르겠다. 어떻게 한다고? 다시 말해줘. 뼈 위를 해가지고 45도로 내려. 그 뼈를 쭉쭉쭉 타주는 거야.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이씨. 알아 알아 이씨. 그렇지. 더 타. 뼈를 더 타. 그래 괜찮아. 쭉쭉 가. 뼈가 느껴져야 돼. 그렇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지?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어때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아. 아니, 반대도 해줘 반대도. 진짜 저희가 나쁜 놈들인 게 장갑 하나 안 주고 처음 해본 애한테 장갑 하나 안 주고 해보라 그러고 물 뿌리려 그러고. 털었다 꺼야겠다. 꺼 껐어요 괜찮아? 이게 자, 구워 먹을 거는 내장만 빼주도록 할게요. 비닐은 치고 그리고 칼집 좀 내줘야 돼요 형님. 숯불은 특히. 아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해봐. 또 부심부린다. 또 저거 봐라 저거 거만한 거 보소 저것도. 야 은선아 잘 봐라. 다 잘하는 형님들이라 네만 내가 알려줄 수 있거든. 근데 빵이도 잘 못하죠? 막 썩 잘하진 않지 형님. 왜 다 컨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컨셉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보겠어. 나의 발전한 오늘 것을 보고 싶어서. 한번 빨아봐 진지. 진짜 빨아요? 어 아니, 근데 누가 장갑을 아무도 안 주나. 눈이 왜 이렇게 떨리냐. 이게 다 스킬이라니까.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거 봐 너 인위적이잖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하지 형님. 빨리 하면 안 되냐 씨. 아 그냥 여기 있으면 이 짐에 당하는구나. 이거 뭐야 의자 이거. 아, 간 미친놈아. 간 푸아그라.
자, 질문 하나 더 낼게. 의상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메롱하고 있는 거 이거. 메롱하고 있는 거. 뭐라고? 왜 이 새끼야 불에. 위! 하고 있어요. 위! 빨려나. 형보다 미안하다. 얼핏 처리가 좀 많겠다. 됐어 끝. 이게 끝이라고?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마음. 아, 아 이제 나온다 이제. 자자자. 새 이 집에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아니, 이거 잘하고 못하고 없어. 무조건 이 집에야. 여기는 유명 셰프님이 와도 당해. 와 까망이 손수 물까지 틀어주시고. 아 까망이 당연하지. 살살 틀어줘. 이 형이 강 양약강이야. 처 웃어. 아 죄송해. 그봐 나한테 안 부리고 너한테 부리잖아. 카마인이 진짜 살살 틀어준다 맞지? 좀 서운해. 아, 그러니까. 아니 물이 나 세게 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세기야. 그리고 자 아까 너 이거 잡아가지고 뺄라 그랬잖아. 이 쏜맹이는 등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잡아서 쏘였잖아. 기성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전에 나 이거 그 낚시 바늘 뺄 때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던데. 심지어 동맹이 뭐라는 줄 알아? 빡 잡아야지. 아 그래서 계속 아쉽다 아쉽다.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이제 들이받는구나. 아니 나 그리고 나 모르니까 내 이렇게 잡았잖아. 어. 아쉽대. 어떻게 잡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구이 손질 다 끝났고 회를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너 먹어. 제 까망이야 까망. 야 까망. 어? 야 아 아니 아니 아니요. 형님이 제 까망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코를 마주침 잘했어 그렇지. 근데 여기 왜 들썩들썩거려? 떠들썩 떠들썩. 아 재미없어. 보면 이제 해탈 우길로 한 거 아닌데? 오늘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었어. 야 너무 노잼이다. 와 이거 하나 잘못하면 바로 시간. 지금 이 집에 바로 달라붙는 거 보이지? 존나 라운드 숄더네. 파리 파리 얘기도 하지 마세요. 쏘가리 낚시하시다가 먹파리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와 진짜 이거 네. 어때? 이렇게 인상 쓰고 할 정도는 아니, 내 얼굴이 너무 느낌이 비슷해서 그래. 제가 그렇게 극혐이. 아니야 진짜 얼굴이 극혐이. 이거랑 비슷하다니까? 자 칼집 다 내주고 자 요거는 이제 숯불에 구워주고 요 회는 숯불에 구워지면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어딨어요 형님? 저 뒤에 준비됐어요. 아유 형님 펜션 홍보 하나 하시죠 형님. 저희는 제주 현인회라고 하고 제주 한림 쪽에. 야 똑바로 안 찍어? 너 여기 고기 찍고 있네. 아니, 고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작은 숙소입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자쿠지 숙소고 좋으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자 오시죠. 여기 이름도 말 안 하지 않았어? 기다려듣지 않아. 끝까지 홍보 안 해주려고. 여기다 일단 소금을 좀 쳐줄게요. 와 소금 이렇게 바로. 자 그리고 숯불 위에 저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다. 어 이건 뭐예요 형님? 그거 버들립 같은 거. 목에 걸리지 말라. 아 그래요? 여기서 떨어졌네. 형님 불 냄새 조금 내주세요. 야 노가리 냄새 나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손 스킬이 까몽 형님이 만든 건가 이게? 이거 형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하시죠. 우와 이거 그냥 숯 이거 먼지 다 먹는 거 아니야? 예, 좀 예민해요 이런 거.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자기 옷에 뭐 튀는 거 뭐 튀면은 바로 싸우려고 그러고 극혐. 극혐 극혐. 그래서 아까 형님이 물 뿌리는 거 보고 속으로 시커벳거든요. 아, 와 설마 얘가 또 그 기질이 나오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됐거든요. 바로 추비를 한번 해볼게요. 미친놈아. 추배를 한번 해볼게요. 추배를 한번 해볼게요. 좋다 넌 최고야.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제 또 했거든. 했다고요? 아니 낚시 둘이서요? 자주 하시나 보다. 네, 좋아해요. 문이오징어. 아, 문이오징어. 문이오징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장할까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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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와. 와 그냥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쫄깃쫄깃하다. 그 우선 씨 빨간 거 한번. 네 한번 먹어봐. 이게 비교. 진짜, 비교. 네 저 먹이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똑같아? 뭐 맛있는데? 별거 없는데? 얘 빨간 게 뭐냐면 핏기 있는 거 좀 멍들고 잡내 있고 냄새 개나고 좀 더럽고 이런 거. 근데 괜찮은데? 이 정도 비린 맛은 그냥 이제 무늬 오징어. 와 무늬 오징어 진짜 의선이가 계속 먹어보고 싶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 몸통이고 요게 귀인데 식감이 아, 달라요. 뭐가 더 맛있는 거예요 형님? 귀는 와. 꼬독꼬독하고 아, 몸통은 부드럽고 쫀득쫀득. 미쳤어 미쳤어 빨리 먹어봐. 맛있겠다? 어때? 완전 부드러운데? 이거는 지금 팔지도 않아요. 지금 먹으려면 제주대사 얼마 줘야 돼요? 소비자가로 한 8만원 키로에? 키로에 8만원? 이걸 큰 거 잡히면 한 마리에 1키로짜리 잡히잖아요. 그쵸, 그쵸. 종종. 와 그럼 8만원 버는 거네. 어디 가서 많이 잡았어? 근데 네. 2만원 거 꺼내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30g짜리 잡아서 꺼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녹은 게 이것밖에 없었어. 아 그걸 잘 먹겠습니다. 어, 진짜 많이 찍는 거 같다. 이 귀를 이번에 한번 와, 마이쮸 먹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귀는 네. 어때? 꼬독꼬독해? 꼬독꼬독하고 씹는 맛이 있네. 어, 나는 귀가 더 맛있다. 아 형님 그 먼저 드시면 어떡해요? 아 나 잘라주려고 했지. 자 이거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막. 저희는 서로 헐뜯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형님 발라줄게요 의선아. 네. 여기 뼈 있으니까 뼈 발라먹어. 발라줄게 의선아. 여기 뼈 있으니까 발라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 찍어 먹을 필요도 없죠. 소금 딱 해가지고 투배 냠냠 꿀꺽. 야
아, 그냥 맥힌다 이거. 어때? 맛있는데? 밥이랑 먹고 싶다. 그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대짜다는 거야. 까방 형이 내가 소금 막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소금 왕창인 걸 먹었나 봐 내가 지금. 아니야 닭자 지금. 아 그래? 아니, 먹는데 소금 느껴지는데. 저거기지라고. 아, 짠데 구웠을 때 그 쫀득함이 있어요 확실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짠 이유가 까만 손 때문이야. 손도 원래 최소한으로 잡는데 다섯 손가락 다 쓰고. 이걸 양보해야 되는데 하나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거. 문효준 다리에요? 우와 이거 한번 야, 먹어봐 먹어. 이거 먹어도 돼요 저희가? 아 잠깐 찢어서 너... 같이 나눠 먹자. 갑자기? 네, 저는 양보할게요. 어 진짜요? 아, 역시 진짜 다르네요. 더 큰 형이 지네요. 네. 작은 형. 다행이다 그래도 형이라서. 긍정의 사나이. 궁금하다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두베르. 두베르. 맛있겠다. 이야 이거 와. 진짜. 와 이게 진짜 제일 맛있다. 해볼라면 거들 뿐. 원래 이거 구멍치기가 사실은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오늘 난이도가 진짜 빡셌죠. 그쵸. 이만큼 잡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진짜. 동맹이 없었으면. 두 분 없었으면 저희 둘이 찍었잖아요. 이거 볼락 사먹고 끝냈을 거예요. 저희 다음에 뭐 잡을까요? 뭐 아무거나 잡고 싶은 거. 말만 우와. 하면 다 잡아줄게. 도똥 가자. 도똥? 물음표에서 화를 받는데? 도또? 돌돔도 아니고? 아 돌돔도 선상은 안 되죠? 아 선상 완전 되죠. 돼요? 네. 느나 느면 나온다고요? 아 돌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건 실패는 없다. 나랑 함께 하면. 아. 야, 우리 다음에 보명이님이랑 같이 보명이 배를 타고 한번 다른 거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나만 했어?